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의입니다. 156번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플러 이제 값이 주어졌는데요. 민 프레셔 그래던트 값이 18 정도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측정이 되었대요. 에오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로 단계를 줄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50보다 값이 더 커지게 되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죠. 비교해 봤을 때는 50에는 한참 미치지 않는 값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30에서 50 사이 값이 중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더레이트, 여기 시비어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30보다 더 아래로 흐르게 되면 이쪽이 마일드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30과 50 정도의 값 정도만 잘 기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8 정도로 30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마일드한 상태라고 평가해 볼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치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번에 설명드렸던 수치 값이고요. 대략적인 인자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피크 에어틱 밸런시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컨티뉴를 사용했대요. 그다음에 도플러 트레이싱을 했을 때 심각한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이 트레이싱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에어틱 밸브에서 측정을 한 값인데 보통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파형 자체가 쭉 늘어지게 됩니다. 점점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좁은 길로 혈액을 쭉 밀어넣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형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선 같은 경우에 트레이싱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검사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엑셀레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협착이 심해지게 되면 점차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파형 자체의 변화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점들을 쭉 이어서 이제 민 프레셔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장비가 알아서 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트레이스 되는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셨던 문제에 대한 정답은 A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각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또 도플러에 대한 지식과 또 이해를 같이 겸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셨고요. 에오틱 스테노시스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상도 꼭 기억해 두시고 연관되는 도플러 인자와 또 여러 가지 세컨더리한 반응들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오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평가하고 있는데 정상치보다 측정이 좀 적게 됐대요. 보통 예상보다 좀 적게 측정이 됐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정상보다 좀 적게 측정이 될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S가 지금 봤을 때 심각한 것 같은데 막상 측정을 했더니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게 나오게 됐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보기들 거의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리를 같이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기보다는 아, 이런 상태에서 값이 적게 측정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을 통해서, 에올타를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죠. 쭉 돌아 들어와서, 다시 레프트 아트리움, 이런 식으로, 심장은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이 돌고 도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연속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넘어가는 경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원하는 만큼 혈액이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데가 아프, 심장에서 심박출량 자체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 들어온 혈액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카드의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할수 있는 이런 문제는 뭐 이해도 중요하지만 좀 바로 암기하는 게 보다도 효율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59번 문제인데요. 좀 문제가 좀 길죠. 그래서 좀 핵심을 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에코카드오그래피에서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대요. 두 가지 좀 비슷한데 보시면은 동시에 측정이 될수 있는데 aortic valve stenosis와 그다음에 mitral regurgitation이 동시에 측정에 대해서 좀 헷갈린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또 밑에 있는 항목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한번 뒤에 내용을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때 챔버뷰에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은 5 챔버뷰, 4 챔버뷰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프로브를 머리 쪽으로 들어올리게 되면 LVOT에 열리면서 이쪽에는 aortic valve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도플러를 통해 측정을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샘플 게이트 옮겨가지고 마이트라 밸브 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역류 값을 같이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얻었을 때 얻게 되는 파형의 모양이 이쪽에는 좀 ALS인 때문에 좀 잘렸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의 파형을 얻게 돼요. 따라서 영상이 조금 이제 미숙하다든지 조작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 얻게 된 신호에서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킬에 대해서 이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킬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측정하는 위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죠. 또 얻게 되는 도플러 신호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앞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aortic ejection time이 짧대요. 보시면은 mitral regurgitation time보다. 네, 보시면은 마이트랄 리거리테이션, 역류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좀 그려 미리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젝션 되는 시간이고요. 수축기, 여기 이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완되기 직전의 시간이 IVRT, 그리고 수축되기 직전의 시간이 IVCT라고 볼수 있겠죠. 역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혈액이 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나가는 시점이 어디든 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 다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원래는 뭐 등용적 이완기에서 밸브가 다 닫히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뚜껑이 잘안 닫혀서 줄줄 새는데 어떤 뭐 관계없이 막 새겠죠. 흐름에 관계없이. 반면에 이젝션 타임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aortic stenosis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실제 혈액이 나가는 시간에만 이런 신호들이 잡히겠죠. 따라서 aortic stenosis가 있을 때 얻게 되는 신호의 시간이 mitral regurgitation보다 역류보다는 조금 더 짧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역류는 언제든 셀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있는 stenosis 같은 경우는 실제 문이 열리는 타이밍, 그때만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보기고요. 다음에 B번 보시겠습니다. B번 보시면, 네, 마이트랄 밸브 역류가 이제 밸브가 열릴 때까지 쭉 이어진다. 말 그대로 위에랑 같은 얘기인데, 역류는 쭉 이어지는 반면에, 에어틱 밸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트라 밸브는 연속성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시간도 길고 쭉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어틱 밸브는 열릴 때만 이런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C번도 문장은 긴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아스에 필링 될때또 신호도 잡히고 역류가 관찰되는 반면 보시면은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 때는 뭐 디아스 플로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시점과 그 영역의 차이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아닌 정답이 있습니다. 봤을 때 D번 보시면요. 보스트 시스톨릭과 어떤 패턴을 봤을 때두 가지를 분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트랄 리거리테이션과 에이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역류와 스테노시스가 생기게 되는 어떤 화형 자체가 얻어지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근데 실제 RDMS를 문제 설명드리면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사지선다고요. 그래서 에코백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와 비슷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보기가 굉장히 길다든지 문제가 길게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좀 해석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린 기본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차근차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예측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이제 160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기는 조금 짧은데 문제가 좀 길죠.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출제 자체가. 근데 아까처럼 문제도 길고 밑에 있는 보기도 긴 경우는 드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RDMS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문장이 길게 나오면 얻게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문제 풀이가 쉬워져요. 자, 2D 모드에서 에코카디오그램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좀 두꺼워지고 에이올틱 밸브가 두꺼워져 있대요. 키워즈 하나 찾아갈 수 있겠죠. 밸브가 두꺼워지면 나가는 길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협착을 의미할 수 있는 키워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감소되어져 있대요. 시스톨릭 때, 수축기 때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이올틱 스테노시스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시스톨릭 이젝션 머머라는 표현이 있죠. 수축기 때 들려지는 잡음들. 그래서 잡음들이 크게 들렸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어떤 문장의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 보니까 이제 이완기 때는 보시는 것처럼 디크레센도 뭐뭐 관찰이 된답니다. 이완기 때도 뭔가 어떤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잡음까지도 관찰이 된다. 봤을 때 보통 에이올틱 스테노시스는 수축기 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에이올틱 리거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역류죠. 이제 에이올틱 밸브가 닫힌 다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완기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완기 때도 어떤 잡음이 들린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되어져 있는 C번이 가장 가까운 보기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최대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